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30번째 시간이고요. Who is going to 띠리리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2 오랜만에 나왔죠? 2가 나왔으면요. 그럼 뭘 의미하나요? 2 플러스 뒤에 동사 행동이 올 거야. 그 행동을 누가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느낌 바로 오죠. Who is going to는요. Is going to는 뭐와 똑같아요? Will과 같죠? 둘 다 뭘 나타내나요? 미래에 할 거야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어떤 유형사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우리는요. Will과 Be going to는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속으로 편합니다. 어찌됐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 것에는 틀림없으니까요. 자, Who is going to 혹은 Who will 다음에 동사. 자, 우리가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애매한 경우. 이를테면은 A라는 친구는 어제 샀어. 어제. 그런데 B라는 친구가 내면 되는데 B는 방금 커피를 샀어. 근데 그럼 C가 내면 되는데 C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차와 운전을 제공했어. 야, 이거 누가 사야 돼? 잘 모르겠는. 자, 그때 야, 바꿔 누가 내지? 누가 내는 거야? Who is going to 동사를 pay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Who is going to pay? 자, 원래는요, who 대신에 이 자리에 뭐가 왔어야 돼요? I am이 왔을 수도 있죠. I am going to pay. 하려다가, 야, 이게 또 내가 내? 그럼 네가 내라. You are going to pay. 야, 또 네가 내? 그럼 제가 내라. She is going to pay. 계속 이야기하다가, 야, 모르겠다. 누가 내냐? 라고 물어본다면, who is going to pa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도대체 누가 날 돕지, 이제는? 라고 말할 땐, Who is going to help me?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야, 저걸 누가 하냐? 하면요. Do that을 붙여서 Who's gonna do tha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방금 발음은요. Who is going to를 Who's gonna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자주 쓰이는 표현은요. 자주 쓰이는 표현은 빨리 말하게 되는 어떤 습관이 있어요. 아주 간혹 쓰이게 되는 표현은 따박따박 말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약간 공평한 점이 있는 건데요. 여는 발음하면 우리가 듣기 어렵죠. 하지만 그 여음을 가만히 보면 100%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주 안 쓰이는 표현을 여음으로 발음해서 빨리 말하면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원래 언어라는 건 예측으로 알아듣지 사운드를 그대로 귀가 해석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들은 거의 여음으로 Who's gonna do that? Who's gonna do that? 이렇게 말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그걸 입으로 여러 번 연습해봄으로써 남들이 이렇게 연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네요.